있는 거고 아까 뒤에도 막 한옥 그 문 같은 거 있고 막 그랬잖아. 우리나라 전통 양식 같은 신기한 그런 거 아닐까? 우리나라 최고의 목수시래요. 그러니까는 전통 가옥. 전통 가옥 쪽이 아닐까? 우리 한국의 민은 집이니까. 살아있는 집이잖아요. 어. 한옥, 한옥이죠. 예. 한옥. 오, 잡아. 와, 이거 큰일 났다. 야, 안 간다. 예. 와, 뭐 이렇게 사람이나? 야, 이거 아닌데요. 이거 봐, 시간이. 아니, 아무리 급변이라도 이거, 와. 돌 빠지는, 빠져나가는데 두 시간 걸리겠는데. 동민아, 이 차, 못 날러? 전통가 이런 거. 예. 어? 그 저분이 신흥수 선생님 나온 게 보니까. 겉태기는 예, 네, 그런 거 같아요, 느낌에. 아, 뭐든지 이게 하나하나 당구에 가는 거 참 재밌는 거 같아, 그지? 예. 야, 근데 진짜 우리가 전쟁 게. 우리나라를 대표적으로 알릴 수 있는 한국의 미 한옥이 있었구나. 한옥. 네. 그렇죠. 작품이잖아. 그렇죠. 대목장 신흥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목수시래요. 그러니까는 안녕하세요. 최강식입니다. 뒤에도 막 한옥 그 문 같은 거 있고 막 그랬잖아. 그 무슨 양식 같은 거야. 내가 봤을 때. 왜? 한옥! 이게 만약에 가다가 한옥이 아닐 경우에는 바로 방향 틀어야 되는 거예요. 한옥. 신기야, 가장 오래된 한옥 한번 쳐볼까? 가장 뭐, 오래된 한옥. 어. 괜찮다. 어. 오, 가장 오래된 한옥. 우리나라 국보, 우리 그 등록돼 있는데 몇 개인데 있었잖아. 오, 여기 뭐 나왔어? 뭐 나왔어? 한국의 미, 응. 한국 한옥의 미와 실내 공간 전통의 세계 공간. 일단 가자. 야, 지금부터 하면 너무 지쳐. 이제 좀 릴렉스 해. 얘들아. 아, 머리 아파도 나 너무 집중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목조 건축 중에 제일 오래된 거는 금각전이라는 곳이래요. 안동에 있어요. 어디야? 안동! 경북 안동. 안동 하이마을! 그쪽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안동 서우면 태장리에 있는 봉정사 금각전이 우리나라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목조 건축 중에서 가장 최고의 안동. 찐따 그 고기도 고기 좀 찐따 그 양념에다 밥 비벼 먹고 싶다. 어, 갑자기 저녁 국물 고기 사람 스쳐 지나갔어요. 찐따 걸고 하는. 아, 찐따기 아니고 찐따. 초반에서 빠질 거야. 이거 또 나오셨는데요? 야, 볼륨. 제가 처음 본 것은 아니죠. 제가 그 사학과 입학해서 고적답사 때 처음 가서 봤으니까 한 3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자연에 산 속에 뭔가 포근히 감싸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냥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 고즈넉한 느낌.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제 생전에 한번 이런 건물을 한번 좀 짓고 싶다 하는 걸로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 그대로 있었대. 자연 소감에. 자연 속에? 여기야. 산 속인가? 절이라고? 절? 절인 것 같은데 절? 그러니까 그때 아까 내가 말한 봉정사 금각전 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제일 큰 이거 절인가 보다. 국보 제15 이거 같아요. 절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한번 방향 잘못 가면 큰일이야. 뭐래? 이제 본격적인 히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 자, 들려드릴게요. 로마에는 신전, 네, 뭐 파르테논 신전, 또는 콜로세움, 아주 뭐 훌륭한 건축물입니다. 네, 그러나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바로 이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건축 자체가 그냥 균형미. 예, 뭐 그것이 이제 제일 압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건축뿐만 아니라 그 건축이 주위 환경과 자연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이 건축물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로마에는 신전, 그러니까 문화재 같은 문화재, 아까 뭐 극락전 같은 그런
한옥이죠, 한옥. 예, 무조건 한옥이에요. 왜냐면 그리스의 신전 막 그런 건 우리나라 한옥이죠. 경상북도에 지금 한옥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북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아요. 경상북도? 예. 네. 광주, 남산간 이건 안 타도 된다는 얘기예요. 경상북도 같아요. 경상북도면. 아, 근데 그거 찾아서 나쁜 거 없으니까 조금 뒤에 가서. 네. 아까 팔백. 자, 가자, 극락사로. 가다가 아니면 돌아오고, 가다가 날 세면 집에 가고. 여기 잠깐 힌트 한번 봐봅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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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 이어폰 한번 빼. 극락전이면 진짜 대박이다. 한 번에 그냥 바로 그냥 찾은 건데. 아, 이게 힌트가 중독성이 있네. 찾았다! 찾았다! 자,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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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오케이. 우리 다 같이. 잠깐만. 자, 네. 일단 힌트 뭡니까? 힌트 뭐예요? 같이 들읍시다. 네. 그럼 종은 같이 들어야 돼요. 이야. 예. 네. 자, 처음부터 갑니다. 이 건물은 우리 민족이 보존해온 건축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의 하나입니다. 목조 건축물로서 천년에 가까이 지금 이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는 아주 훌륭한 건축물입니다. 천년에 가까이 1200년에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목조 건축 중에 제일 오래된 거는 금각전이라는 곳이에요. 안동에 있어요. 경 어디야? 안동! 경북 안동! 자, 극락전으로 갑시다! 내가 축하합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자, 100%입니다! 100%입니다! 극락전? 자, 여러분, 도착 예상 시간이 4시 58분입니다! 제작진 이거 편집 받아 보면 깜짝 놀라겠다, 그지? 도끼지겠는데. 올림픽대로 타자마자 안동으로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 응, 거의. 맞아요. 맞아. 정말 시급했겠다.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시킨 대로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가다 보면 단풍나무가 있대요. 저는 이제 맨 앞에 이제 쭉 가다 보면 단풍나무가 있어요. 그 가을에 가면 이게 최고의 악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주문을 지나서 조금 올라가면 이제 은행나무들이 또 이렇게 펼쳐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과나무들도 좀 있고 가을에 제일 좋죠. 그러면서 이 소백산과 태백산에 이렇게 포근히 안겨 있는 그 자연과의 예, 그런 것들 조화. 아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서 이게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3단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마치 극락세계로 가는 세 번의 어떤 단계를 올라가서 가는 것입니다. 석축이로 가는 거예요. 극락세계로 가는 세 번의. 극락전 나왔습니다! 극락전 나왔습니다! 예? 소백산과 태백산에 포근히 안겨있는 소백산 태백산 소백산이 어디 위치했나 봐봐. 소백산 경상북도 맞는데 경북 영주. 경북 어디? 영주. 찾아봐 거기 뭐가 있는지. 맞습니다
소백산과 소백산이라는 게 이게 크잖아요, 산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소백산은